제일 좋을 때는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미리 앞을 내다보고 뭘 보고서를 가져오는 사람. 예.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일을 더해오서 가져오는 사람. 근데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도 이미 챙기고 있는 사람. 예.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입니다. 요즘 수고 예. 많으시죠? 예, 예, 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예. 없는 게 예.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 최초의 QR코드를 한번 찍으면서 시작을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뭐가 떠네요. 네. 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제가 그때 했던 예, 그 장면하고 생생하게 잘 뜨네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다. 일단은 네. 제대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기록으로 네. 남으니까 그렇죠. 예. 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예. 사실 자치공권, 예.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등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하반기에 좀 예. 추진하고 있거나 지금은 예. 알았으면 좋은 따끈따끈하고 있으면 예. 말씀 좀 해주시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 말에 통과되었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13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그 대통령령을 한 9월까지는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령에 기반해서 또 지방에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만들고 1월 달까지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제는 4월 초부터 시범 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4군데가 시범 실시가 들어있고 7월 1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예. 중요한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예. 행정안전부에서 예. 청와대, 예. 울산시, 경남, 예. 예. 중앙과 지방을 진짜 많은 경험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실장님의 공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도 이제 강조하는 게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예. 어떤 삶을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싶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건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그 조직을 위해서 좋은지를 항상 좀 고민하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동참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혁신 속에서도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 동참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예, 그런 부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실장은 사실은 실무 최종 책임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 30년간 중앙과 지방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 시행착오 속에서 제가 깨우쳤던 일종의 여러 가지 교훈이나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요는 이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랜 중앙과 지방의 경험 속에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알려주는 것 예. 그게 지금은 제 역할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은 예. 좀 있습니다. 확실하시네요. 예. 네. 어쨌든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접하시지만 예. 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유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타입들이 좀 일들을 좀 잘하시나요? 제일 좋을 때는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미리 앞을 내다보고 뭘 보고서를 가져오는 사람. 예.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일을 더해오서 가져오는 사람. 근데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도 이미 챙기고 있는 사람. 예.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네.
예. 잘 세 가지만 들어도 저는 예. 그냥 듣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예예예. 예. 듣는 사람. 예. 그런 뭐 그런 직원들이 상사 입장에서는 참 네. 흐뭇하고 좋은 거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실장님의 그 환경 오랫동안 경찰대학에서부터 예. 일급까지 모는 예. 과정에 예. 그 실장님이 바라보는 공직관 예. 또 공직 생활과. 예. 요즘 공무원들은 어떤 차이가 좀 있죠? 사례를 좀 하나 들어서 말씀을 좀. 흔히들 뭐 MZ세대 공무원들 하면서 일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제가 경험했던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들어왔고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아요. 예. 이제 MZ세대를 일반화해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그 MZ세대를 과소평가하는 거다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개인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열정, 업무를 통해서 자기 실현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여건들을 잘 갖춰주면 저는 일과 그 개인의 가치가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그런 열정과 자세가 돼 있다 저는. 현역의 공무원들에게 예. 우리 실장님이 사실은 좀 전달해 줄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공직생활을 잘하는 노하우를 좀 전수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이제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 보면 공직에 들어와서 초기 3년간이 이제 당신의 공직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 경험도 제가 처음 들어와서 3년간 뭐 5년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의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 초기 3년간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예, 뒤에 가서 쉬어도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 받는다. 예, 예. 아. 조금 실수,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아, 그거는 실수일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초기 3년간에 본인의 역량이 평가받지 못하거나 하면, 이제 그 잘못한 부분이 이제 원래 그랬어, 그래 이렇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 뒤가 편하려 그러면 이제 초기 3년간 굉장히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예,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을 이끌어갈 우리 세대에게 예.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은 대한민국 공직사회나 정부, 지방정부는 여기에 구성원들은 제1의 저는 역량이나 등목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 일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예. 그건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전문성이고요. 근데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자들도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은 항상 현장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을 알라 그러면 현장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은 갖추었는데 그 현장의 이야기까지 제대로 꿰뚫고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더 어떻게 현장과 예, 항상 현장에 있을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노력해야 된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났던 우리 진짜 박성호 실장님은 진짜 고위공직자 달라다다 진짜 다르십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